여기서 하나 숨어 있는 거 아까 여기로 지나오면서도 못 봤네요. 이게 나 이렇게 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아, 오늘 1kg 되겠는데요? 50만 원? 아, 진짜. 예. 네. 아, 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까요, 가방에? 군부버섯만으로 이렇게 꽉 찼네요, 지금. 이게 뭐죠? 이제 볼까요? 우와, 이게 곰보버섯이에요, 곰보버섯. 지금 저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쫙 깔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도 보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자, 아, 이렇게 있죠. 여기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인가?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일단, 하나씩 캐치를 하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곰보버섯, 아, 이렇게 생겼고요. 아, 지금 이 개는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말랑말랑 합니다. 아, 이렇게 손을 누르면 말랑말랑 하고요. 속에는 비, 여기 이 대 속에는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곰보버섯 같은 경우에는 주로 3, 4월달 정도, 5월달, 아, 요쯤에, 3, 4, 5월달 요쯤에 제일 먼저 나오는 버섯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곰보버섯 같은 경우에는 또, 식감이 좋아서, 정말 그 즐겨 드시는 분들은 엄청난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사서 드시는 그런 버섯입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예, 지금 안에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통통 비어 있습니다. 곰보버섯은 속은 비어 있고요. 이 위에도 이 부서져 버렸네. 아, 진짜 이 위에도 속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비어 있고요. 요거 채취하면서 한번 천천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너무 많아서 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싱싱하네요. 아직은 좋습니다. 자, 여기도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도 세 개가 있고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쪽에도. 완전히 오늘 뭐 삼은, 어린 삼들만 보고, 대박은 곰보버섯으로 대박을 치네요. 자, 이렇게 있고요. 한번 천천히 다니면서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도 하나 있고요.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숨어 있는 게 또 있었네요. 아까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곰보버섯이 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흔한 버섯은 아니거든요. 정말 귀한 버섯인데 오늘 이렇게 완전히 곰보버섯 밭자리를 만나서 지금 엎드려서 채취를 하고 있네요.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예, 고무처럼 생겼습니다. 여기가 고무처럼 생겼고요. 누르면 말랑말랑하고, 지금 이 위쪽에 여기 다 지금 보이는 게 곰보버섯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여기도 있네요. 아, 풀숲에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래쪽에는 그냥 부서져 버리네요. 막. 여기서 뭐 어떤 분이 뭐 1kg에 뭐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1kg가 되려나? 이따가 무게를 한번 달아봐야 될것 같네요. 이쪽에도 여기도 있고요. 지금 여기 바닥 쪽에도, 요건 조금 어린데, 하나는, 요거 어린 거는 일단 놔두고, 큰 거만 좀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쁘게 생겼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쁘네. 이 향은 버섯, 그냥 일반, 흔히 우리가 그 버섯 채취하면 냄새가 나죠? 그런 버섯 향이 납니다. 여기도 큰게 하나가 있고, 이거 뿌리까지 뽑아야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뿌리까지 뽑아야 1kg 채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버섯 뿌리까지 뽑는다고 막 욕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것도 뿌리까지 뽑으면 무게가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1kg 채우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이는 거 있으면은 뿌리까지 좀 뽑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가 있네요.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요 주변을 조금 더 한번 꼼꼼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 눈에 보이는 건다 채취한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 머리가 하나 보이네요. 노란 게.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치취 한번 해보고, 주변을 꼼꼼히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무더기로 많이 올라온 버섯이 안 보이네요. 요 주변을 한번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 대자가 하나 있네. 대형, 대형. 우와.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죠? 와, 야, 이것도 큰게 하나 있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옆에도 노란 머리가 보이네요. 야, 오늘 1kg 채우겠는데요? 1kg 채우겠는데,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여기도 있고요. 또 이쪽에도 큰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한또 올라와 있네요. 여기도 있고, 이거 뭐야? 이게 3차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 버섯 채취하고 있네요. 우와, 이것도 3개. 대형이다, 대형. 우와. 아이, 잘라졌다. 아이, 진짜. 아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버섯이 잘 잘라지네요. 쑥보다도 약하네. 아이.
이렇게 있고요. 아, 이거 흙을 털으면 또 안 되잖아. 1kg 치 아이고, 이 주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군모버섯을, 이렇게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 우와. 네. 이렇게 많이 채취를 했어요. 요 주변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박 만났습니다. 대박, 대박. 지금 여기 군모버섯 밭이에요. 밭. 밭 1kg 넘게 채취합니다. 아 진짜 아 보세요 여기 아 이렇게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시작이고 아 한번 볼까요? 천천히 보이시나요? 여기 쫙 나와 있죠. 자, 하나씩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하. 예, 이번에는 부서지지 않게 한번 잘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 한 시간은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쁘다. 여기서 그냥 데쳐 먹어볼까? 마셨던가?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아, 이렇게. 아, 예쁘네요. 아, 요 위에도. 아, 두 개가 있고요.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엎드려서 낮은 포복으로 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안 보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아, 여기 많이 있죠. 아, 이게 버섯이 은근히 잘 부서지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채취할 때 정말 조심해서 잘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1kg 채웠습니다. 벌써. 1kg 채웠어요? 1kg째 들어갑니다, 이제. 자. 아, 이쁘다. 여기도 아,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이런 풀 속에 들어있으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낮은 포복으로 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건 좀 크네요. 우와. 우와. 아, 여기도 하나가 또 있어요.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포 만나게 진짜 여기서 모가지가 똑 부러지면 어떡해. 아, 진짜. 아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그냥. 장난치다가 목이 뿌려져 버렸네. 아.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아, 여기도 산화가 숨어 있네요. 자,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게 풀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속에 또 더 큰 게 있는 거 아니야? 짠! 없네. 아, 예, 여기도 하나 있고요. 고마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데, 옛날에 그 사람 얼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뻥뻥뻥뻥 들어가 있는 얼굴이 이렇게 뻥 약간씩 쏙쏙 그뭐뭐 뭐에 찍힌 것처럼 그 자국이 있는 사람 보고 곰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도 버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그물망처럼 되어 있죠. 구멍이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해도 한 100g 나가겠는데요? 아, 진짜.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얘는 벌써 서서히 망가져 가려고 그러는데. 제출했고요. 어차피 먹을 거는 저기도 작은 게 하나 있네. 어우, 저쪽에도 많이 보이네. 어우, 대박이네, 대박. 오늘 2kg 채워갖고 가야지. 아, 여기도 있고요. 일단 이쪽에 큰게 있어요. 이거는 200g 짜리. 아, 이거 200g 짜리. 무게가. 200g은 안 나가겠는데요. 여기도 하나가 있고, 완전히 여기 곰보버섯 밭입니다, 밭. 여기도 있고, 또 여기 위에도, 벌써 두 가방째 채우고 있네요. 가방으로. 아, 요거 이쁘다. 깨끗하네. 아, 이쁘게 생겼어요. 잠깐만요. 가방이 지금 꽉 차긴 했는데, 이 속에는 없나? 어우, 저 속에도 있네. 아, 숨어있네, 숨어있어. 아, 진짜 내가 따라올 줄 알았나, 오늘? 야. 아, 이쁜 게 숨어있네. 어우, 저기도 쫙 올라가 있네요. 아, 이거, 오늘 뭐, 3kg 채워야 되겠네, 3kg. 3kg은 얼마야? 150만 원이네? 외국에서는 정말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트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 5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곰보버섯 귀한 버섯이고요. 그만큼 비싸게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또 맛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아, 여기도. 삼켜야 되는데. 아. 이거 곰보버섯 쫓아다니다가 오늘 하루 다 가겠는데요. 지금 벌써 시간이 4시가 다 됐는데, 오늘 뭐삼본 거는 없고, 3구짜리 몇개 어린 거 하고, 갓구짜리 좀 봤는데, 여기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쏟아놓고 와야 될것 같아요. 차가 바로 옆에 있는데 가서 쏟아놓고도록 하겠습니다. 쏟아놓고 와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찾는 게 아니라 곰보버섯을 찾아보고 있는데 더 이상 보이는 거는 없네요. 곰보버섯도 뭔가 나무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아까 채취했던 그두 군데 자리에는 근처에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버드나무나 오동나무, 이런 근처에서 곰보버섯도 많이 자생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또 산행하면서 군복버섯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주변의 나무들을 한번 파악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서 그 나무에 있는 만약에 버드나무가 그 주변에 또 있다 그러면은 버드나무하고 군복버섯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곰보버섯은 3월에서 5월달에 숲이나 뭐 정원수 아니면 이렇게 흙을 포크레인을 작업해놓은 곳 이런 곳에서 많이 발견이 됐고요. 오늘 만난 버섯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포크레인 작업을 해놓은 그런 곳에서 곰보버섯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물론 뭐 나무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죠. 어떤 나무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느냐 이것도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곳은 아래쪽에는 전나무 숲이고요. 그리고 곰보버섯이 발견된 주변에 두 군데에서 버드나무가 크게 한 그릇씩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버드나무하고도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다음에 만약에 곰보버섯을 만나게 된다면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한번 관찰해 보면서 어떤 나무가 자생하는 곳에서 곰보버섯이 많이 발견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곰보버섯 지금 올해 오늘 많이 채취를 했고요. 정말 저도 뜻밖의 이렇게 곰보버섯을 많이 만나서 오늘 뭐 산삼은 만나지 못했지만 곰보버섯 만난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동안 또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사냥하면서 어떤 또 약초들이 있는지 주변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약초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